지난 주말 기상 악화로 마라도에 발이 묶인 주민이 아이에게 먹일 분유가 떨어져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생후 4개월 된 신생아인데다 건강상의 이유로 정해진 분유만 먹어야 하는 사정이 있었는데 해경의 분유 수송 작전으로 아이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항해하는 연안 구조정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거센 파도가 구조정 창까지 들이칩니다. 험난한 바닷길 상황에 선체 안에 고정됐던 에어컨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2시쯤 마라도에 거주하는 주민 A씨가 해경에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생후 4개월 된 아이에게 먹일 분유가 떨어졌는데 기상 악화로 여객선이 모두 결항돼 사러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A씨의 자녀는 신생아인데다 건강상의 이유로 지정된 분유만 먹어야만 했습니다. 사정을 들은 해경은 해당 분유를 판매하는 제주시내 대형마트에서 직접 분유를 구입해 마라도로 향했습니다. 그 당직 의사분께 좀 전화를 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4개월 때는 우리 일반 우유나 그런 죽이나 이런 걸 먹이기도 조금 힘들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안 가져다 드리면 정말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해경은 화순항에서 악천후를 뚫고 40여 분 만에 마라도에 도착해 A씨에게 분유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거듭 해경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고 이 모습을 지켜본 인근 낚시객들도 음료를 통해 해경에 응원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조금 특이했던 경험인데 저도 뭐 아이 아빠로서 이런 아이의 건강에 좀 위급할 수 있는 상황을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있어서 너무 뿌듯했고요. 해경의 따뜻한 분유 수송 작전으로 도민들의 마음이 훈훈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